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위로의 짓을 주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살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그러니까 이르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는 거냐? 예수님은 나의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장사한지 사흘만에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다시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당신 나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 네 하겠습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유죄입니다. 유죄인 거 인정하면 유시장 가는 것 결혼하겠다 얘기하면 결혼하는 거.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말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좀 바보 같은 말이에요. 관악산아 서해앞 바다에 빠져라.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관악산 올라가는 사람은 나 어떻게 y 니까 그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명령은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집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좀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필요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너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핵심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산들아 빠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 빠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져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건 말하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결해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 어, 그리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큰대 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되는데, 뭐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는 거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잡는 거냐? 우리는 말을 하고,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굳게 잡을 때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굳게 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러면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자이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같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아멘. 네 이것을 말로 하고 이것을 믿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뭘 모르고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때 왜 그랬지? 난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바보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것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전.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되었다.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하시고 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됐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 만드셨다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아무거나 막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잘 만드시고 걸작품 만드시지, 하나님은 잘못된 거 만드시고 실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귀한 걸만드시요 여러분, 신승훈이가 어디 삼류 카바레 가서 노래하겠어요? 신승훈을 아십니까? 아무 나라 가서 막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승훈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막 만드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나는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 마귀가 속인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일못 해. 내가 뭘 해? 내 주제에 내가 뭘 해? 내가 주제를 파악해야지. 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선한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뭐 되는 것도 없어. 내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내가 주제를 파악해지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 집에서도 안 좋아해. 나는 친구들도 나를 안 좋아해. 직장서도 에 나를 미워해. 나는 어디가나 인정받지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만의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무기력해. 나는 뭘 못해.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고 믿으면 고그 믿은 대로 되는 거 것. 왜 마귀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걸작품임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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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스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있어요. 나는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는, 나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모든 죄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첫죄 때문에 묶여 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 이유가 없다. 그 말에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셨지만 엄마 아버지의 실력으로 나를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내 눈을 만들어요 엄마가 어떻게 내 뼈를 만들고 내 골을 만들고 어떻게 손가락을 만들어요 엄마, 아버지는 결혼해서 그냥 같이 주무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엄마가 내 뼈를 만듭니까?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지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나 진짜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이렇게 하나님은 예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너에게 지혜야. 나게 지혜가 없냐? 왜냐면 바보야, 바보 나는.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 그 말이야. 내가 의로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 없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자가 되고 천국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합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다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지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 나의 구원함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에 갈라디서 3장 1 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대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그랬더니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저주가 뭐냐? 그거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려서 고생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없었을 때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좋아.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와서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고생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야 율법의 저주에 왜 율법의 저주가 왔느냐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은 찾아오는데, 죽음 전에 고생은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셨느냐? 아, 그냥 좀 좋은데 살게 해주시지. 뭐, 야박하게 죄지었다고 그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냥 밖으로 쫓아내시고, 좀 야박하다고 안 느껴져요? 좀 약간 야박하더라고요. 약간 왜 내쫓아내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배부르고 등 따수우면 누가 하나님께로 나와요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시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 복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백세에도 애를 낳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가 됐어요.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갔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떠나갔다. 떠나갔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메 임했다. 임하였다. 입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입으로 시인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리고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아버지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받는다.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 야 되는 것. 그렇게 할때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입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아프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병을 바라봅니다.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친대 어려운 병이래 평생 가는 병이래 죽는 확률이 50%래 2년 안에 죽는대. 그걸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의사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으므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의사도 말을 한다 그말이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잡아라 그말이야 같이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는,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니라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나는 나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넉넉히 이기는, 이기는 게 뭐예요? 잽도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넉넉히 이기는 것은 이기고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 이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영어로 We are more than c o n q u e r o r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 되는 것, 반드시 이긴 다는 것. 어떤 사람은 조금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망하나봐, 안 돼. 직장 조금 어려움이 오면, 직장 좀못 보하면 안 돼. 요즘에는 청년 실업이 무슨 몇 프로래, 안 돼. 이러고 있다 그 말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넉넉히, 이긴다.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 받았다. 받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난뭐 되는 게 없냐? 아유. 난뭐난 뭐, 그래 그냥 내가 봐도 그래. 아이고 무슨 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해. 뭐 무슨 복 없는 사람이 뭐 무슨 복은 있겠냐? 그러고 앉아있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굳게 잡음으로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받았다.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나는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 선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믿으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나의 나의 모든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채워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10편, 23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다같이 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 없다. 부족함이 부족한 없다. 게 있는 것까지 보일지라도 없다고 선포해라 그 말에. 신해라 그 말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야 안 돼. 사람도 없지 뭐. 돈도 없지 뭐. 지금 경기가 또 그렇잖아 지금. 다 그냥 죽어락 죽어락 하는데 그냥 나도 죽어락이지 뭐 어떻게. 그러고 있단 말이야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입으로 그걸 한걸 믿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신하면 이루어진다. 그말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때가 있다 그말이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다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음침한 주님은, 물단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는 예수명하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